우리의 생각, 내면적 환경. 그렇죠. 그 우리의 마음이죠. 내면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유전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이제 쭉 강의를 하면, 그 이제 다 졸업반들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평가.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한 결과를 그 담당 준 교수가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동받았다고. 야, 정말 중요한 거를 배웠다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뭐, 종교 얘기를 하러 왔냐고. 그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아니고 생명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종교와 진리의 그 경계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도 분명히 그거를 경계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입에서 종교라는 단어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댕기시는 교회는 종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진리라든가 생명, 이거는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종교나 진리나 생명이나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 왜 분리가 됐냐 하면 생명 대신에 자꾸 어저께 제가 공즉시색 색적시공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공은 뭡니까? 공이 바로 기야. 그래서 공기. 그 기는 사랑이야. 그것은 생명이야. 그래서 공이 뜻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생명이요. 그것은 진리고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 힘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것이 하나의 진리 그 자체예요. 자체인데, 그것이 종교화 되어버렸어. 종교화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인데,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은 본래 내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이제는 관심이 없고, 뭐가 더 관심이 있어요? 색, 권력, 부, 명예. 그렇죠.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생명이 종교화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종교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생각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는 그 하나님 뭘로 불렀어요? 공이라고. 공이고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대아라고 불렀습니다. 큰 대자에 대아, 네. 혹은 진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두 가지 인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구는 변해야 되겠다 라는 상구가 있고, 또 상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짜 상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가짜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가짜를 무슨 아라 그랬어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변하고 싶지? 너 생명이 필요하지? 용서해야 되겠지? 사랑이 필요하지? 그 너가 바로 진하다. 진하. 진짜 너. 그래서 자아가 진아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아로 살다가 진아가 되는 것을 네?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다르고 기독교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우리는 불교 그러면 그 뭐 부처님 뭐 절하고 뭐 돈 내고 이런 거는 그런 상황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권력.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하고 별로 취미가 없고 네. 네. 복. 그럼 복이 뭔지 아세요? 복.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져 있어요. 본래 복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지면 진리가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뭐 돈 많이 버세요. 승진하기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종교를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복을 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복,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그래서 병나고 네, 노화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청우 선생님 오늘 아침에 아주 정말 뭐냐면 강의를 들으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심도가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돌보심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보살핌이라고. 예. 네. 그 가장 적합한 그 개념을 딱 바로 갖다 붙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속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 하나님이 청우씨 보고 그냥 아버지라 그래. 그것은 뭐요? 나는 사랑이라고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참그 아니 1943년 5월 13일이 초파일임. 예? 네?
제가 이틀 탁 틀렸네요. 어제 한 13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 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을 또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한 사람들의 이 글을 깊이 읽어보면, 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공이 뭐냐? 공을 좀 쉽게 정의를 하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공입니다. 공. 공인데, 이 공이 뭐냐고 하면, 공은, 무슨 자예요? 량 맞아요, 이거? 예. 네. 무량 광이다, 그래요. 예. 네. 공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빛이다. 자, 이 공이란 거지. 그 다음에, 공은 뭐냐? 무량 제가 미국 서울에 살아가지고 한자로 다 잃어버리죠. 에, 이게 뭐예요? 수, 목숨 숫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공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고 보면 같은 얘기야.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참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빛입니까? 성경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종교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사랑, 그 생명, 그 공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탁 열면,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진리가 있다. 그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진리 얘기지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히 그 진리를 뭐화 시켜 버렸어. 종교화 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 되시는 분이 할수 없이 그 진리를 인간에게, 진리를 종교화 해놓고 가지고 놀고 있는 인간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진리가 인간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에너지가 뭐가 됐다? 물질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제 책에 쭉 설명이 되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그 하나님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가면 그 대웅전에 가면 항상 부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처님이 뭐예요? 제일 크고 웅장해요. 그런데 옆에, 제가 뭘 모를 때는, 아, 부처님도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아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웃기는 게 아니고,
그 한가운데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불러요.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야. 진리, 빛, 생명이란 뜻이야.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체로서 비로자나불, 진리다. 예. 그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이 무량광 무량수를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대, 이 대, 대는 하나님이다. 대자 대비. 대자 대비는 자비는 자비인데 우리 인간 차원의 자비가 아니고 어디 차원의 자비다? 초인간적 차원. 그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초인간적으로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질병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대자 대비, 대자 대비. 대비는 이 대아가 하는 사랑이 대자 대비요. 이 대자 대비가 무량광이요, 무량수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 멋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랍니까? 아, 저는 이야, 이거구나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중에 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나중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상구 박사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꼭 같다 그랬대. 이렇게 되면 이상해져. 저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진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자꾸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뭔가 내가 찾는 게 있는데 없는 거야. 그 찾는 게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세 분 있었는데, 진짜 생일은 언제게? 생명을 받아들인 날이 생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날이 그 생명을 알기 전까지는 내 속에는 생명이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야! 드디어 핸드폰이, 예? 핸드폰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작동하는 건 뭐예요?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하는구나. 근데 이 전기가 어디서 오냐 봤더니 뭐예요? 울진에서 오는 거구나. 와, 드디어 핸드폰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울진하고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핸드폰 뭐예요? 교만한 핸드폰이야. 교만한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울진 나 그런 거 몰라. 아시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핸드폰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울진에서 공급되는 전기 때문이구나. 참, 그게 이 핸드폰의 생일이란 말이야. 드디어 내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나, 이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 이 깨달음. 그래서 이 나는 이때까지
자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자아 속에 산다는 것은 이 생명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차원이 되면 전부 모든 것이 내 건강이나 내 질병의 치유나 이런 모든 것이 누구가 노력해야 되는 거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우 선생님이 발견한 거야. 아, 나는 할 게 뭐예요? 없고 생명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해주게 돼 있고 나는 걱정하고 뭐 그런 거 할수록 방해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자꾸 상구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집 보증 선거 그거 날라가다 나 그 걱정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아마 집 보증 서가지고 암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정 잘못 쓰니까 암 걸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호야 그거는 내 소관이니까 집 뺏기든 안 뺏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나한테 맡기고 우선 급한 게 뭐예요? 암부터 나와야 돼. 암이 무슨 암인가 하면요. 육종암이라는 암입니다. 육종암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도 뭐예요? 없는 암이 육종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뭐 수십 가지 암이 있지만은 그 암 중에 가장 의사들이 확실하게 손들어버리는 암이 육종암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손들지만 아버지는 육종암이든 갑상선암이든 당뇨병이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맡기면 육종도 세 발의 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2개월 선고를 받으신 분이 왔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깨달았어요. 맡기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이 생명이 와서 다 해주게 되어 있구나. 깨닫고 여러분 그 후로 6개월 만에 그분이 병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정말이. 네. 아마 이번 기회에 안 오시나? 오신다고 그랬죠. 예, 네, 아마 오셔서 아마 그 말씀해 주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육종암이 와버렸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침에, 그래서 다 하늘을 보니까 뭐가요? 별은 항상 있지만,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왜 별을 보고 싶었겠어요? 와, 별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 네, 그게 감동.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가 오늘 아침부터 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청우 선생님 저런 얘기를 하시면 이건요. 다른 사람 들으면 조금 이상해. 그러나 되게 다 저런 말씀을 하시면 교회 한 번도 안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뭔가 안 맞아. 그렇죠? 예. 가기 싫어. 모태 교인이지만. 예. 뭔가, 저도 싫어요.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지만 종교 가르치는 데는 각시로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 얘기를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여기 오니까 또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인들은 진리, 생명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복을 향해서 가고 있어. 진짜 복은 뭔데? 생명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에 생명 받으시고 치유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탈이라 그러고, 응? 그렇죠? 또 뭐라 불러요? 해탈. 해탈. 해탈한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 성불, 그 불이 진리 안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댕기는 불교인이나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들이 다 해탈하고 성불해야 됩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탈하고 성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생명을 알면 그 생명을 안 날이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영적 생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영적 생일. 그래서 우리 이상구 박사의 육적 생일은 1943년 5월 13일입니다. 살다 보니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영적 생일. 생명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을 깨닫고 생명의 자녀가 됐다. 그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교회 안 댕기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연세대 댕길 때 완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수 예자만 너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에서도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시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왕성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면 뭔가 허무해요. 뭔가 붙잡을 것도 없고 방향감각도 없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왜 사냐?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은 천천히 하기로 하십시다. 자, 오늘 이 뉴 스타트에 대해서
저녁에 조금 설명을 하다가 시작하다가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이 그 기본 여건으로서의 뉴 스타트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에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콩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씨 눈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거를 눈이라고 그래요. 자꾸. 근데 제가 이 북경에 가서 강의를 중국 사람들한테 했더니 중국 사람들 말 그게 왜 눈이래 눈이네 눈이라는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빨이래요. 누가 맞게? 눈이 맞아요, 이빨이 맞아요. 이빨이 맞아요. 왜?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싹이 나오니까. 그 싹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이빨 난다고 그래요. 발아. 네. 자, 요 씨는 속에, 씨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싹나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뿌리 내는 유전자도 있고 싹나게 하고 그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그다음에 가지치는 유전자, 그다음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그다음에 꽃 피우는 유전자, 그다음에 열매 맺는 유전자. 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켜져서 작동을 해서 이 콩 한 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콩나무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 씨눈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유전자가, 자, 여러분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콩 썩어요. 뭐 안 오면 썩어요? 생명 안 오면 썩어요. 그러나 일단 콩을 심어가지고 생명이 오면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썩기 좋은 환경이야. 네,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생명이 와. 예. 생명이 오면 뿌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 뿌리 만드는 유전자를 1번, 그 다음에 발화시키는 2번 유전자, 줄기를 올리는 3번, 그 다음에 4번 가지, 5번 잎사귀, 6번 꽃 피우고, 7번 예, 열매 맺는. 이 순서대로 생명이 알아서 하는 거야. 맞죠? 그렇죠? 콩이 하는 건 하나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콩은 어쩌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생명은 콩을 하나 발화시켜서 이렇게 콩나물을 만들어서 결국 콩을 열게 하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사람은 어려워. 왜 그래요? 콩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이 생명 강의를 들어놓고도 뭐예요? 또 전화한다고. 뭐가 좋대? 아, 그런 게 있대? 얼마래? 뭐 이래 싸면서, 예. 자꾸 가만 안 있고, 내가 뭘 돈 주고, 뭘 사가지고, 어떻게, 뭐예요?
해보려면서 뭐를 무시하고 있어요? 생명을 무시하고 있어요. 강의 들을 때는 박수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생명 무시해버린다고. 생각 안 받아. 그리고 다른 거. 뭔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데, 뭐만 구비가 되면, 기본 여건만 구비가 되면 생명은 이거 하는 거 문제 없어요. 자, 기본 여건이 뭐예요? 첫째, 땅에 심어야 돼. 그렇죠? 땅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뭐 때문에?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왜? 이 콩 하나 속에 있는 영양소만으로는 이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계란은 계란알 한 개 속에 그 있는 것만 가지고 뭐예요? 병아리 충분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뿌리를 내서, 여기서 모든 영양소를, 그래서 영양소.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야 돼. 그래서 이 영양을, 미국말 하면,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nutrition.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요? 땅에 심었으면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싹이 안 납니다. 왜 안 나요? 생명이 안 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자꾸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안 보고 살았다고. 아, 생명. 물을 안 주면 그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뭐예요? 안 와서 싹이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이 없어서 싹이 안 났다 그러면 말은 맞는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 물은 뭐예요? Water, W.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야,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보세요.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왔어. 생명이 안 왔어. 햇빛이 없으면 생명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좋은 날, 여러분이 햇빛을 피부로만 쪼이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무엇으로도 쪼여야 돼? 마음으로도. 그래서 이 밝은 태양광선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한 깊은 뜻들이 있어요. 희망이라든가, 그렇죠. 새로운 출발이라든가, 따뜻하다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해가 좋은 날은, 이야, 해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좀, 우리 정우님이 오늘 새벽에 뭐예요? 와, 별빛을 보고, 아마 유전자 많이 켜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sunlight, S. 예?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뭐예요? 영양 공급도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비료가 좋대. 왕창 줬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왜 비료 많이 주는데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 그래야지. 왜? 기본 여건에서 어긋나?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공급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환자들이 이 절제 원칙, 절제를 템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절제 원칙을 너무 어기고 있어요. 막 좋다는 건 뭐예요? 그놈의 뭐 버섯이 왜 그렇게 좋은지. 버섯 국물을 막 마셔도 되고, 곰국을 마셔도 되고, 호랑이 뼈를 안 먹나. 여러분,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쪼랑말 뼈가 그렇게 또 좋은 약이 되네요. 그 희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막 먹어도 돼. 이게 그러면 생명이 안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제.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필요해. 진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콩을 비롯한 식물의 경우가 이 식물이 병이 났다 혹은 이 식물이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게 번식하게 하는 그 생명이 잘 오게 하려면 식물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예, 콩은 누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왜 콩은 실내 안 해도 돼요? 예? 왜 콩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예, 발이 없으니까 운동할 필요 없죠. 예,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콩은 누스타만 하면 돼요. 콩은 의식이 없으니까 뭐 실내고 뭐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우리 인간보다 너무나 간단해. 그래서 누스타하고 콩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땅에 안 심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안 심고 물 자꾸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본 여건이 하나 빠졌어. 땅에 심어야 된다는 영양 공급이라는 기본 여건이 결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은요, 가능하면 안 썩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콩을 땅에 안 심어도 안 썩게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콩나물. 보세요. 이 씨는 속에 가지 치고 잎사귀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는 안 켜집니다. 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없어? 물만 주는데 물만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콩나물까지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나빠져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기본 여건을 완전히 갖춰주지 않으면 모든 유전자들을 생명이 완전히 켜주지 뭐예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여건 뉴스타트라는 것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원리가 딱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경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exercise. 자,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왔다. 동물원에 집어넣었다.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 사자니, 표범이니, 이 포식동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사슴이나 뭐 코끼리나 이런 사람들 먹고 살기 좋아. 왜? 먹을 거 뭐 얼마든지 쓰니까. 근데 이제 사자나 이런 것들은요, 이것들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도망을 워낙 잘 가거든요. 그 사자의 경우에는 다섯 번 사냥을 힘껏 해야만 한 번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동물원에 오니까 뭐예요? 동물원에서 그냥 고기 그냥 공짜로 주고, 운동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전자들이 퇴화합니다. 기본 여건, 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퇴화하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고 하면은, 이 번식시키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하고 거기서 번식시키고 이러한 그 성호르몬, 이 성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죠. 왜? 동물원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사자가 사자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 낳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수사자가, 멋진 수사자가 있는데, 아주 그 이쁜 암사자를, 암사자가 이쁜 게 있더라고요. 암사자를 집어넣으면 수사자가 관심이 없어요. 암사자 보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럼 암사자가 뭐라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미를 안 해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안 생긴다고. 그 욕구도 성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되고, 성호르몬이 생산이 되려면은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켜지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사자들이 동물원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공 임신을 시킵니다.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동물원에서. 그래서 수컷에서 정자 빼고, 암컷에서 난자 빼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시켜가지고, 암컷의 자궁 속으로 그 수정란을 넣어줘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면 새끼 사자가 나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태어나요. 암사자가 어떻게 하게? 저단 줍니다. 네? 저단 주고 어떻게 하게? 물어가지고 가. 떨어뜨려. 그래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거를 동물원 직원들이 꺼내와가지고 우유 먹여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이란 것은 뭐 때문에 나오는 행위인데? 유전자 때문에. 그 유전자가 꺼져서 본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은 정규적으로 그렇게 운동이 또 과하면 절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을 잘 봐가면서 요 정도가 딱 적당하구나. 그래서 우리 너럭바위 가보셨어요? 예. 네. 저기 저 피골, 좋은 산책로들이,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산책로가 궁금하시면 봉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동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들은 누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됐는데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 그런데 인간은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어요? 기본 여건 중에 T가 붙어요. 그래서 T 없는 뉴스타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 가서 뭐 뉴스타 한다 그러면 다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뭐 이런 거는 다 무엇을 간과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생명 맞아요. 와. 이제 이 정도 돼야 돼. 생명은 모르고 엉뚱한 뉴스타트. 그래도 병 꽤 잘 났습니다. 왜요? 생명 없는 뉴스타트를 해도, 생명 모르고 뉴스타트를 해도 병이 꽤 잘 나아요. 운동만 하고 현미 먹고 채식하고, 예. 휴식하고, 절제하고, 왜 잘 나아요? 그렇죠.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신뢰하고 받아들일수록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김정은이에게까지도 뭐예요?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 많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뭐예요? 기본 여건을 향상시키면 주어지는 생명으로 유전자 조절이 더 뭐예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그냥 식이요법 뉴스타트만 해도 병 꽤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상구 박사처럼 생명 얘기 안 하고도 현미 잡세요 뭐 그래서 병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본 여건 뉴스타트에다가 뭐를 핵심이 되는 생명.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병만 낫고 치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내가 더 내면의 환경이 변화돼서 내가 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이요법만 하면 그저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식이요법이 지겨워져요.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 그럼 또 병 다시 나. 왜? 내면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신뢰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 믿음, trust, 신뢰. 네. 왜냐하면은 동물들은 그냥 이 뉴스타만 제공해줘도 병이 저절로 나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만약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열을 내서 강의를 해도 다리 딱 꼬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유전자 반응해야 안 해요? 네. 똑같은 환경, 외부적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내면의 생명이 공급이 될 때 그때 이제 더 놀라운 반응이 그래서 신뢰가 인간은 동의해주고 믿어주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뉴스타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상구 박사가 개인적으로 고안해낸 방법이 뭐예요? 아니고 본래 이렇게 되게 되어 뭐예요?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내 유전자가 더 잘 작동시켜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병 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뭐예요? 가장 당연한 길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왜 하냐? 이게 질병 치료법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당연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이 제시한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이 신뢰 부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또 주위에서 자꾸 전화해서 너 그 설악산에서 뭐 하고 있냐? 뭐 가만 생각하면 하는 거 있어 없어? 하는 거 없어. 뭐 강의 듣고 박수 치고 밥 먹고 스트레칭 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낫겠냐? 신뢰를 안 하는 거야. 무엇에 대한 신뢰가 없어? 생명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헤매고 천방지축으로 난리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 걸리면 난리를 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주위 사람들이 또 난리를 쳐요.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암이면 병원 가야지.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난리치다가는 끝장납니다. 치지 말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내보낼 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꽉 막혀 있으니 이집트 군대는 뒤에서 죽이러 오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Be still 그래요. Be still 무슨 말이에요? 잠잠하라. 가만히 있거라. 난리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 이청우 씨 강의를 제가 좀 더 확장시킨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난리를 치려고 할 때 잠잠하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나쁜 놈 나쁜 년이라도 상관없다니까. 왜? 나는 무조건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난리치지 말고 Be still. 그 평화, 그것을 쉼, 그 쉼을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쉬어라. 평화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넣어서 네 유전자들 다 회복시켜서 치유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신뢰 속에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